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막 가인이 내 반장 됐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말했죠. 네가 구라 아이가 의사 친구 원해요. 인간은 언제 아파 뒤질지 모르니까. 나 중학교 땐 진짜 광기 어린 중학교여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친구 관계 약간 좀, 아, 더 이상 신경 안 쓰자는 그런 게좀 뇌리에 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의 공상 시간 덕질이나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상상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냐면 학교 짱이 있었는데 걔가 제 볼을 이렇게 톡 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수업에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학교 짱이야. 아, 진짜 일진이야, 일진. 일진 짱이라고. 걔는 짝꿍이 된 일진 짱.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짝꿍이었어? 나 근데 걔가 일진은 일진이겠거니 했는데 짱인 줄은 몰랐어. 학교 짱인 줄은. 아, 대가리인 줄 몰랐어. 네! 그래서 제가 막 수업에 이렇게 막뭐 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걔는 공부를 안 하고 심심하니까 제 뺨을 이렇게 톡 하고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그럼 내가 따끔하니까 짜증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아, 씨발! 이런단 말이에요. 걔한테? 걔한테? 걔 입장에서 재밌었겠다! 아니, 난 진짜 난 몰라. 처음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난 진짜 몰랐으니까. 걔가 일진이는 맞겠지. 바지 통을 줄였으니까. 그냥 그 생각만 하는 애였어요. 7.5 덤벙. 어, 그래서, 아, 씨발. 하고, 다시 공부를 해요. 걔는 저를 가인이라 부르고, 저는 걔를, 그니까 만약에 걔 이름이 방예린이면, 야, 방예린! 이러면 걔가, 가인이. 이렇게 불러요. 가인이. 제가 체육을 좀 잘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막 뭐라 하면, 인가 있나 오, 가인이! 어, 가인이 좀 친해! 이러면 제가 걔를 되게 야빴어요. 왜냐면 걔가 좀 뚱뚱했거든요. 아, 덩치가 있었어. 예, 네, 그래서 50m 달리기 나보다 못하겠지? 해가지고, 존나 깔보는 듯한 눈 알려. 슬금슬. 이보단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걔 존나 빠르네? 어, 빨라? 100m가 5초대인가 6초대 약간 야구선수 스타일이구나. 어! 그래서 잘 뛰네. 그래서 제가 어? 우연데 막 이렇게 저 속으로 되게 놀라는데 막 봤나 가인이. 막 봤나 가인이. 이래서 제가 그때 말했죠. 안 봤다. 아니 약간 뭔 말인지 알지? 경관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하고 그때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를 해가지고 예, 예. 덕후 그림은 아니고 몸매가 드러나는 걸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는 걸 그리는데 솔직히 남자는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잖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여자를 그렸구나. 그 파워레인저를 그리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되게 쭉쭉 빵빵하게 여자들을 그리고 예, 예. 남자는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가 그냥 아예 쫄쫄이 타이즈고 네. 여자가 이렇게 아, 치마 같은 거 치마 H라인 입잖아. 어,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남자를 H라인으로 입히고 여자를 그거 쫄쫄이 입혔거든요. 그래서 잘 그러니까, 모르니까 남자 어, 근데 그 옆에서 걔가 딱 방예린 걔가 딱 보더니 가인이 이 남자 옷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남자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그릴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아닌데?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걔가 존나 개빡이면서 아니라고 입으라는 거야.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 그림에 대해 아, 그림 알지도 그러니까, 못하는 그림에 그림 평가를 해? 내가 진짜 개빡쳐가지고 아닌데? 아니거든? 네가 뭘 아는데? 걔랑 진짜 존나 말하기 싫어가지고 몸 돌려가지고 저 혼자 막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걔가 한 몇 교시 지나서 가인이 내 그림 좀 하나 그려도 이러는 거야. 아 화해 신청이다. 어 그래서 화해 신청인데 가인이 내 그림 좀 그려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그림? 나의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걔한테 말했죠. 뭐?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뭐 그려줄까? 머리나 얼굴, 뭐 체형은 어떤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긴 생머리에 그래서 앞머리는 어떡하지? 이러니까 걔가 앞머리는 있어 달래. 내가 앞머리 입고 뭐 어떤 옷을 입혀놓을까? 이러니까 걔가 비키니를 입혀달래. 그래서 내가 몸매는 어떡해? 뭐 쭉쭉 빵빵하게 한번 갈까? 이러니까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내가 존나 개 열심히 진짜 인정받으려고 어 인정받으려고 그 기가 시간인가 뭔 시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수업 안 듣고 존나 열심히 그거 쭉쭉 빵빵 그림까지 이렇게 검정색 비키니 걔가 입혀달라 그래가지고 검정색 비키니 이렇게 막 입혀가 존나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앞에 되게 예쁜 애가 앉는 거야. 어머 얼굴에 살짝 비비랑 여기 립스틱을 틴트를 바르 내가 여기 있으면은 얘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는 걸 쓱 보다가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어, 아 있잖아 이거 그냥 그려주지 마라 안 그려주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지? 내가
바로 말했죠. 안 돼. 부탁받은 거야. 이렇게 막 그리는데 걔가 이렇게 슥 그걸 다시 한번 슥 보다가 좀 기분이 나쁜 듯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거든. 알고 봤더니 걔가 걔 여자친구였어. 나는 그 여자친구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사람이 된 거지. 몰랐잖아요. 아니, 나중에 알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야. 아니 그... 커미션 받았으면 완성해야지. 아 그치. 그래서 걔 이렇게 슥 걔가 놀러 나갔을 때 걔 서랍 이렇게 슥 해가지고 보니까 내 그림이 있대. 그걸 다시 내가 슥 빼서 내 가방에 집어넣어서 내가 가지고 갔어. 증거인멸 시켰군. 어차피 걔 내 그림에 관심도 없었어. 아무튼 그래도 걔한테 고마웠던 건 하나 있었는데. 뭐죠? 그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같은 반이었어요. 네! 정말 좋아했던 건가요? 찰랑이는 머릿결, 커다란 두 눈, 짙은 쌍꺼풀, 똑똑한 머리. 저를 항상 김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상냥하게 말해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예쁜 아이예요. 네. 걔가 너무 좋았죠.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근데 체육 수업 때 이제 뭐 이렇게 배트에 이렇게 고무 배트 같은 거에 말랑이 공을 이렇게 치는 그런 거를 연습을 그걸 하고 나서 걔가 이 공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아 이러면서 아 이거 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막 아 이거 다시 반납하는 게 너무 싫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위해 말했죠. 그 공을 딱 집으면서 땡땡아 내가 이거 버려줄게. 김가 진짜? 이러는 거야. 버린다는 훔친다는 내가 아닙니까? 버려줄게 해가지고 그 수업 교재를 제가 요 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소중하게 이렇게 안고 수업 끝나면 땡땡이한테 갖다 줘야지 이래가지고 체육 시간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제 네. 책상 서랍 이렇게 쓱쓱 쑤셔놓고 네. 옷 갈아입고 다시 슥 빼는데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가인이 이거 이러는 거야. 자기 체육부장인 거 몰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체육부장이었어? 어! 그래서 내가 어? 니가? 니가? 그니까 이 니가는 니 주제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일진 날라리인 니가? 이러니까 갑자기 걔가 이걸 쓱 보더니 아, 가인이 안 되겠네. 그래서 이 공을 빼서 존나 달려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돼!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뺏기면 안돼! 땡땡이한테 줘야 된다고 해서 존나 달려! 근데 제가 아무리 빨라봤자 걔는 5-6초 때인데 100m가 아 50m가 100m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걔랑 존나 학교 빵땡이를 몇 개 돌았거든요. 다른 학년층 한번 갔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와 하는데 제가 그 와중에 제가 뛰다가 어깨빵을 존나 세게 갈긴 애가 있어요. 걔는 전학 온 애인데 막 자기 경찰서에도 가봤다 그러고. 남자애가요? 네 반에 힘없는 애 머리도 지가 멋대로 가위로 잘라버리고. 아 나쁜. 이 체육부장인 일진짱은 뭔가 선을 지키는 그런 유함이 있다면 그쵸. 걔는 진짜 약간 진짜 날라리구나. 진짜 순도 100%의 악으로 가득 찬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눈을 바로 깔았거든요. 근데 걔랑 어깨빵을 했어요. 걔랑 어깨빵을 해서 걔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걔가 뒤에서 이 씨발년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걔는 무서운데 저 공은 뺏기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못 주잖아요. 그래서 걔를 존나 와 하다가 결국엔 우리 반 앞에서 제가 지쳐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안 쫓아오니까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서 눈앞에서 이제 그게 가인이 니 가져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싹 던져줬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려 그랬는데 그 뒤에 날라리? 제가 호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진짜 일진 새끼가 어깨빵 날라리 그걸 공을 딱 잡고 야 씨발 왜 치는데 이러고 저한테 진짜 걔 진지하게 다가오다가 내가 말했죠. 미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 미안이라고 하니까 걔가 그거를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던졌는데 걔 성격에 땅바닥에 그 공 던지고 끝난 걸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예, 예.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미안이라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체육부장인 애가 아마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끝내준 걸 아닐까 하는 약간 그 고마운 게 있습니다. 아 그럼 확실한 건 아니네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고마워할 일이 아니죠. 계속 공 들고 튀었으니까 원인 제공 했잖아요. 십새끼네 이거. 공은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잘 전달해 줬어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줘야 돼.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제 첫사랑 아닌데요. 지금도 종종 보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자 땡땡아 자 땡땡아 엄마 아 김가 최고 가 끝이었습니다. 아 왜 다들 자기들이 오해해놓고 첫사랑이라고 안 했는데 첫사랑 강호동이라니까.
마음은 모범생한테 주고 썸은 인소남이랑 타고 플래그는 전학생이랑. 그러고 나서 이제 걔랑 맨 마지막에 마주친 때가 언제였냐면 네. 둘 다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였어요. 제가 지각해서 존나 달려가고 있었는데 달려가서 이제 골목으로 달려가는데 걔가 이제 등교한다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교복을 입고. 네, 그래서 걔가 저는 몰라봤는데 걔가 이제 어? 가인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박유리!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막 가인이 내 반장 됐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말했죠. 네가? 구라 아이가! 아무튼 내 바쁘네! 나 지각이다! 가라! 이러고 갔죠.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연락 안 했어요? 연락을 왜 해요? 친구가 아닌데. 카톡이 없... 친구가 왜! 야 누구보다 즐겁게 친구처럼 잘 노는 최고의 학창 시절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고 안 통합니다. 아니 짝꿍이었을 때나 말했지. 짝꿍 아니면 말 안 하죠. 그 친구도 아, 다시 얘기해보고 싶지 않아요? 너도 일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윤땡땡씨! 아야 안돼! 윤관과 같은 학교에 있던 체육부장 윤땡땡씨! 안돼! 초딩 때 남자애가 있었어요. 초딩 때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는 생일 파티 할 때 저희 때는 집에다 초대했거든요. 남자애 생일이래. 그래서 띵동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 집이 너무 넓어. 거실에 알죠? 그 조그만 꼬마상 한 3개 붙여서 케이크 막 피자 치킨 막 주머니 넣었나 하고 애들끼리 노는데 저는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걔네 집에 서재가 있었어. 그 남자애의 서재가 따로 있었어. 졸래 부럽다. 애들끼리 거실에 노는데 나 혼자 거기 딱 자리 잡고 이렇게 앉아서 만화책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생일인 남자애가 와가지고 왜 안 노냐?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만화책이 더 재밌다 이러니까 아 그럼 마음대로 빌려가래. 진짜 진짜 해가지고 책을 막 왕창 빌려왔어.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마랑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예린아 니 땡땡땡 기억나나? 어 기억나지? 했더니 어, 걔는 서울대에 가서 아빠 따라 의사가 됐대.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그래 그래 걔가 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러는 거야. 야 빨리 걔랑 연락 털어 빨리. 아 왜냐면 예린아 혹시나 여보 몇 년 그런 일이야. 연락을 터봐.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아파서 갑자기 급하게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걔를 통해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고 우리를 위해서 의사들이 너가 이제... 조금 안면을 좀 터놨으면 좋겠다. 이건 진심으로 부탁하는 말이야. 진짜 부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긴. 진짜 부탁하는 거야! 아, 진심이라니까요. 왜 내가 뭐 장난으로 하는 거야? 수염 때문에? 웃기지 마. 난 진심이야. 널 진심의 눈빛 한 번 더 발사하자. 의사 친구 원해요. 인간은 언제 아파 뒤질지 모르니까. 나 솔 상철 같다니요. 뭔 소리지? 윤땡땡 씨가 만약 의사가 됐다면 연락할 거야? 찾아나 볼까? 여보 왜 그래? 찾았어 너? 배달 용기 깨끗하게 하는 법을 왜 보고 있어? 잠깐만 이거 결말만 볼게. 아 결말 못 봤어! 멀리서 보면 보는 우리에겐 인소였어. 그쵸.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시발 존나 개수입 찐따의 생존. 진짜 일진한테 안 찍히고 생존하는 법 그거라니깐. 진짜 치열하게 잘 살아남았다. 내 의사 됐다. 진짜 그럼 얘기 한 번만 하자.